여행. 우리가 가는 여행 장소가 어디야? 코타키나발루. 거기만 가는 거야? 아니 브루나이. 그다음에 한 군데 더 가. 쿠알라룸푸르. 쿠알라룸푸르는 그냥 경유지고 코타키나발루 가고. 아 그리고 미국나. 미국. 미국 아니지. 페낭. 지금 브루나이는 나라 이름이야. 브루나이란 나라가 있어. 코타키나발루랑 페낭은 어디에 속한 나라인지 아는 사람? 어느 나라인지 알아? 코타키나발루랑 페낭이 어느 나라인지 아는 사람? 말레이시아. 그렇죠. 말레이시아야. 브루나이는 어디래? 그럼 말레이시아. 얘는 말레이시아. 아예 엄마 그럼 말레이시아도 갈 거야.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를 가는 거지 우리가. 근데 브루나이는 나라 이름이야. 얘는 지역명이고 코타키나발루랑 페랑은 지역명이고 코타키나발루 브루나이는 한국, 대한민국처럼 무슨 뭐다? 국가명이야. 응? 작은 국가야. 근데 얘네는 되게 작은 나라야. 여기가 수도야? 수도는 반다스가르라고 엄마 잘 모르겠어. 확실하게 모르겠어. 그게 수도 이름이 반다스가란가 그러더라고. 그럼 다른 나라야? 다른 나라야. 네, 여기 있잖아. 말레이시아. 한글 말레이시아에서 한글을 모르는 거야. 여기가 수도야. 아이가. 수도 말레이시아 룸푸. 수도가 쿠알라룸푸르야. 쿠알라룸푸. 응? 여기가 쿠알라룸푸야. 다 어디야? 배를 타면 이 섬도 갈 수 있고 이 섬도 갈 수 있고 이렇게 섬을 여러 군데 갈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사피 섬도 갈 수 있고 마누칸 섬도 갈 수 있고 마무틱 섬도 있고 가야산도 갈 수 섬도 섬이 여러 군데가 있어. 투어는 맹그로브 숲이 우거진 켈리베이에서 진행되는 투어인데 바나나 보트나 카약을 무제한으로 탈 수 있대. 여행을 가는 거는 이유가 뭐야? 여행 가는 이유가 뭘 것 같아? 뭘 배우려고. 뭘 배우려고 또 선우는 어때? 여행 가면 어때요? 엄마는 여행 가는 이유가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여행 가면 좋아. 좋아. 왜 좋아? 선우는. 놀이공원 같은. 놀이공원 같은 데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막 수영도 할 수 있고 또. 그리고 해서 놀지 않고 자기 몸을 자기가 주인이야. 엄마가 몰라 니네 몸을. 그러니까 니네가 느껴야 된다. 니네가 느끼고 아 피곤한 것 같아. 그럼 엄마 우리 이제 그만하고 들어가서 쉬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가 이젠 돼야 돼. 그래, 엄마가 네 몸 안에 들어간 게 아니야. 놀다가 그치? 그 싱가포르 병원 가서 꿰맸잖아. 굴렀어. 여기 있어. 그래 장군. 이번에는 까지지 말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니다 선배. 아니 계속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엄마가 올 때까지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야 돼? 엄마가 야 우리에게 도구가 있잖아. 있잖아. 우리에게 뭐가 있어? 무전기?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무전기를 켜. 갑니다. 자 빨리 불 붙이세요. 불 붙여요. 빨리 촛불 불. 자 할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 합니다. 사랑하는 할아버지 생일 축하합니다. 자, 화목한 우리 가정은 영원히 빛나라. 빛나라. 할머니 울라고 했어. 진짜야 아까 졌다고. 눈물 날 수도 있지. 어떤 거? 행복해서. 어떤 거? 이거? 귀여운 돼지가 있고요. 이게 선우의 가방입니다. 여행 가방. 이 여행 가방 속에는 엄청난 공룡들이 돼지 입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러시고요. 여행자의 필수품 목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우의 잠잠 친구가 배틀그라운드 총을 목에 감고 있습니다. 선우는 또 깃발도 좋아해요. 이 선우 순종할래요? 네? 공룡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몇 가지 책들이 있어요. 선우야 또 뭐 있어? 와 이쪽에 또 장난감들이 한 가득. 잘했어요. 저기다 빼놨어 아빠가. 어디? 저기다 빼놨어. 어디? 거기다 빼놨어. 내일 갈 때 출발할 때 줄게.